여기 뒤에 애니 이블린. 아우 참 좋아요. 지금 뒤에 애니 이블린 지금 남이 지금 물 위기죠? 남이 물렸고 결국에 깔끔하게 프록신이 키를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티버까지 쓴마당이니까는 초보에게 힘을 맡기고 용을 가져가기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예 크레인이 파밍으로 CS 파밍하고 있죠. 까지 무난하게 가져가는 데 성공하는 MKZ입니다. 자 여기서 트위치를 노릴 것 같으니까 클랜이 아 바로 이제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 그 사이에 미니언 웨이브 밀고 올라온 백효가 타워까지 압박을 하려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이 일단 티버 홧김에 잡아냈고 인형까지 먹고 있는 가운데 백효는 계속해서 타워 철거. 자 그리고 바이올렛은 집으로 귀환해서 아이템 맞춰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루비 수정이 시야성으로 바뀌었고 핑크와드의 탐지렌즈까지 바꾸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백효 선수도 어느정도 아이템을 안정적이게 뽑은 상태고 여기다가 이블린이 또 한번 킬을 기록한 적 게다가 용까지 줬기 때문에 큰 격차는 나지 않습니다. 스톤 선수 입장에서는 초반에 분명히 본인들에게 위한 구도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역전당한 상태. 네. 이런 부분 생각해보면 크게 격차는 벌어지지 않습니다만 심리적으로 약간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방어방 돌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순간 이동으로 어쨌든 넘어오고 있어요! 피엘레! 걸리긴 했습니다만 로드 선수가 이걸 커버해야 됐죠. 그리고 뛰어내서 거꾸로 이니시에이팅! 자 그런데 피엘 역으로 물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와 이거 방금 로드 선수의 영인시에이팅 진짜 환상이었는데요? 그렇죠. 헤이를 불러내면서 상대편의 진입을 원천 분쇄했고 그 다음에 야쏘가 기로 들어가면서 완벽하게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진심의 어떤 싸움이었는데 어쨌든 그 블루워프에서 싸움은 밀렸고요. 그래도 그 1차 타워를 가져간 MKZ의 모습 이런 부분들 보면은 방금 분명히 키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1차 타워의 빛을 생각해보면 MKZ도 가져갈 수 있는 가져간 모습이거든요. 몇 가지 하나 가져가네요. 일단은 나미가 집으로 귀환을 합니다. 일단 얼음송곳니의 기동력의 장악까지 나온 상황에서 시야석 그리고 투명한 시야석까지 구매했는데요. 그 사이에 클랜이 뿔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금 트위치 전멸을 뽑아냈다고 봐야겠죠. 나미가 뒤로 빠진 사이에 일단은 클랜의 소환사 주문을 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MKZ 야쏘에게 지금 핀이 찍혀있는 상황. 이거 한번 노려보고 있는데요. 아 이거 나미... 나미가 힐 죽이기 전에 네 이거 방금 나미가 이제 뭐 헤일이 썼다던가 조금만 더 빨리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중연계가 된다면 영을 위험했겠습니다만 그 일어나기 전에 이미 야쏘가 죽어버렸죠. 미드킹 계속 해천 던지면서 제닉스 통을 압박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어쨌든 MKZ도 이득 가져가면서 글로벌 차이를 3000골드 가까이 벌려놓고 있고 엑스페트가 뒤로 빠지게끔 해놓고 이제 타워까지 밀어내는 성공을 했습니다. PL에 아트업 2차 타워까지 찔러놓고 있습니다. MKZ 덫을 전진해서 설치할 정도로 일단 상대팀을 압박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사이에 PLL이 레드버프 뺏고 있는 걸 엑스퍼트가 노려보고 있죠. 레드버프 먹고 용 대신에 마지막 이거 들어가려는 진짜 아 그런데 자 창까지 맞았고 루시안 구기를 일단은 이거 연계는 잘 됐는데 문제는 잘 됐는데 진영이 갈려서 자, 아 근데 백효 잡아냈어요. 아 이거 연계는 잘 됐습니다만 방금 전에 그 니신이 거거차지 아무래도 야소가 연계를 위한 것 같은데 야소가 너무 멀어서 연계를 할 수 없는 범위였고요. 그 뒤에도 야스가 들어간 것까진 좋았습니다만 다른 나머지 멤버가 딜을 할 수 없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적으로 분명히 좋은 구도를 만들어냈습니다만 그 구도를 좋은 구도를 만들어낸 것에 비해는 이득은 못 봤어요. 안정적으로 집으로 귀환하고 있는 MKZ의 선수들입니다. 1분 30초도 남았고 킬 차이는 안 나고요.
하지만 일단은 가져간 타워 개수만큼 이제 골드 차이는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몰락한 검이 남이 아 몰락한 검이 나온 클랜이에요. 아직까지 트위치 상대편 루시아는 피바라기가 나오고 탐시의 방식까지 나온 상황에서 몰락한 검이 그럼 하나 남은 상황입니다. 썬은 안경 챙기고 있고 로드는 상대편에 설치한 투명한 조화들을 제거해주면서 시야 차단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양팀이 조절차가 3000골드 나고 있는 정도 나고 있는 상황인데 3000골드가 크게 불리한 글로벌 골드는 아니지만은 계속해서 지금 제이스톰 선수들이 연계가 종종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잘 된 거에 비해서는 이득을 못 보고 있거든요. 네. 용한 30초 정도 남은 상황, 시야는 제니스톰이 바론 쪽에 확실하게 확보해 놓고 있고요. 탑에서 지금 문도와 슈가나가 싸우고 있는 거를 남이도 하면 은근슬쩍 개입해 볼 요량으로 네, 이게 나머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 있죠. 네, 예, 예측과 보신 채 페이까지 벗어나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미 아래쪽에서 욕을 먹고 있거든요. 어쨌든 슈가나를 가져왔습니다, 제닉스는. 그래서 용 가져갈 준비하고 있죠. 시간 다 됐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 상대가 용놀인 것 같으니까 우리 이거 바론 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들었나요? 자 낚시 한번 바이올렛 노려보면 돼요. 바이올렛 이거 무조건 뜨면 야스 공격 들어갑니다. 아 일단 연기 안 됐어요. 야스 공격 약간 불이 살짝 들어왔습니다만은 무기가 저거 뒤로 백효, 빠지는 좋아요. 모습 백효 선의 체력을 많이 빼놨습니다. 아직까지 용 이제 등장했어요. 방 넘어서 블루워프 챙기고 있죠. 그래서 제닉스톰 어쨌든 MKZ에게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만은 자신들이 가져갈 만한 운영들은 다 해주고 있어요. 안녕. MKZ가 가져가는 모습인데 니덜리스가 다시 한번 장막으로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치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결국 안정적으로 용을 가져갔고. 가져보는 양팀입니다. 이제 글로벌 골드 차이는 4000골드 정도 MKZ가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타워를 아직까지 제닉스톰이 하나도 건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좀 네, 마음에 걸리네요. 투명한 주화드 제거해주고 있는 클랜 이달리가 이제는 라바돈의 죽음의 모자에 이어서 방수형 어폰까지 나온 상태고요. 이블린도 곧 있으면 란두인의 예언이 나온 상태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격차가 벌어진 만큼 제스톰 입장에서는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까다로워졌습니다. 야쏘는 바텀으로 나머지는 레드버프 챙기고 바론 쪽에 이제 핑 한번 찍어봅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킥이었죠. 자 5000 골드는 계속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기서 자 여기서 백효 노려요 한 번 뜨면 끝이에요. 뜨면 끝입니다. 아 이거 넥서스 선수 진짜 루시안처럼 이동기가 있는 챔피언은 연속적으로 야수의 이제 찌르기를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네. 그런 부분들 깔끔하게 계속해서 맞춰내 나가면서 킬각을 만들어냈네요. 자연스레 야수가 상대팀이 다 올라와 있는 걸 보고 타워 철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론 쪽 공격이 결제해 주고 있는 상황. 루시안이 나오자마자 일단은 미드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는 모습이에요. 썬과 클랜 로드가 다 같이
참. 바이올렛이 한번 뛰면서 일방적으로 딜을 당하고 있죠. 파바바밤! 딜을 섞인 거. 글쎄요. 이거는 연계가 잘 안 됐죠? 그니까 저 N이라도 한번 끊어보려고 파바바바가 있었는데 전혀 그게 필요하지 않았고. 바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니셰팅. 아, 잘 들어갔어, 바이올렛. 잘 들어갔는데 여기서 바람, 여기서 누구를 잡냐, 마냐의 차이거든요? 자, 바이올렛. 체력 얼마 없었는데도 살아남았고, 그러면서 미드 2차 밀었거든요? 야쏘가 여러분 바텀 2차라도 밀어야죠! 바텀 2차, 미드 2차를 포함하면 당연히 미드 2차를 가져간 쪽 이득을 봤다고 할 수 그렇죠.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저런 식으로 오래 끌리면 또 이런 식으로 바로 눈치에 시야나 부족이고, 지금 기다리니까 또 힐이 있고, 라운을 치고 잠깐 나왔다 보니까, 이거는 힐 디방을 바로 한번 노려볼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순간이동 사용하면서 상대편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사이 야쏘 계속 맥을 치고 있고, 힐만 노려보죠. 딜 중지했어요! 아, 이거. 해피제트! 이렇게 하면서 바로 버프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 턱속에 억지로 밀고 있는데, 절대로 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나미가 무빙으로 치타를 철비했고, 자, 클랜과 백효와의 맞교환. 미드킹 한번 긁어주면서 백효와 킹 기록하고, 엑스퍼트가 일단 비우면서. 이게. 네, 자, 정멸! 도움이 크게 손해를 보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바로 내주고 킬 내주고요. 엑스퍼트 선수도 백효 선수 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버티기는 힘들고요. 트리플 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야쏘의 백도까지 한번 PLL이 막아줬거든요. 정말 간만에 이제 백효다운, 백효스러운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아가 지금 바론도 손실이 발생했고, 이게 킬까지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격차는 더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번에 피에렐 선수까지 정비를 마치고 나면 안빌드 예언이 나올 것. 자, 일단 피에렐 귀환하는 건 막혔고요. 우파에 써가면서 뒤로 빠지는 모습. 아, 또 다시 우파가. 또 우파가 맞았어요. 아, 이거는 진짜 또 포킹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우파로 계속해서 포킹만 하고 있어요. 견제만 하고 있습니다. 아, 방금은 어떻게 좀 여기서 시바나라도 끊어서 여기서 있을 거 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바론도 빼고 시바나 끊어서 좀 시간 벌자 이런 판단이 나왔던 것 같은데, 들어가는 거 자체는 먹쳤습니다만 결국 음파를 못 맞추게 되면 연계가 안 되거든요. 자, 하면서 백효가 블루오프까지 먹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슬금슬금 에피데트가 가져갈 준비하죠. 자, 하면서 마스팜 2차 타워까지 파괴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금 이제 리신이 걷어차는 시도를 하기 위해 전멸을 써버렸거든요. 네. 이 말은 이번에 싸움을 할 때는 리신이 이제 전멸을 통해서 핵심적인 멤버들을 잡고 이게 끝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적당히 이득 볼 거 이득 보고 뒤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MKZ. 아, 이거 제닉스톰. 글쎄요, 패자전에서 어쨌든 올라왔기 때문에 울챔스에 대한 어떤 그 간절함은 더 높아졌을 텐데요. 용이 이제 곧 나오는 이거는 MKZ 거고요. 무조건 MKZ 겁니다, 이거는. 그런 용을 다 들어가면 기대할지 나올 아이템 격차가 커지겠고, 시바나가 칩을 안 갔지만은 이번에 이제는 무조건 약간의 이런까지 나오게 되거든요. 아, 거기에 쇠사슬 조끼를 하나 더 가주네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상대가 야쏘 트위치 조합이다 보니까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극 AD 방어템 가서 이거 트위치고 야쏘고 전부 다 그냥 본인이 물어줄 생각인 거 사실 야쏘보다는 트위치를 진짜 올라가면까지 쓰면서 물어줄 의도가 강하죠. 일단 지금 트위치는 야만의 몽둥이야 이제 탐욕용까지 올려놨습니다. 요무 유령검에 대한 어떤 생각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보려고 블루 상대편 블루오프 진영 쪽에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단체를 치고 있는 모습. 이건 글로벌 격차가 이제는 만골드 가까이 벌어졌고, 계속해서 이제 오늘 경기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리달리라는 챔피언 지금 좀 유리해질 때는 진짜 강력한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여태까지 안 나왔던 거는 뭐 누블랑 같은 챔피언들이 사니까 그래서 안 나왔다는 건데,
오늘처럼 누굴랑 카사드 이런 거 다 패내버리면 니달릴만 한 게 없어요. 상대편 안에 몰아넣었을 때 이제 창을 던지면서 일방적인 딜교를 할 수 있는 니달리. 그 니달리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닉스톰이 슬금슬금 뒤로 빠지면서 힘까지 이제 쭉쭉 빠지는 모습이에요. 이제 창 던져주면서 엑스페트의 체력을 빼주는 미드킹. 아까와 같은 그 박수와 나미의 그림 같은 연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진짜 이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말 이기기 힘든 게 이제 와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만, 엔이라는 챔피언이 라인전이 초반에 예전처럼 강하지 않아서 안 뽑히는 거지. 이런 구도로 오게 되면은 엔이의 광역 스톤은 진짜 팁에 든든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렇죠. 방황을 줄이고 있는 저 엔이. 저 애니가 굉장히 이제 상대편에 있어도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야수가 나미와 연계가 돼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쓴 다음에 애니에게 스톤 한 방 맞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녹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탑 2차 타워를 두고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요. 이블린 돌아가서 일단 뭐 이제 마키를 궁기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이제 뭐 확인을 했고요. 근데 문제 니달리 창이에요. 니달리 창은 알아도 봤거든요. 이거 시바나가 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이브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 같아요. 자, 슬금슬금 앞으로 다가갑니다. 김상은 제대로 다이브로 들어가고 전멸 디버. 뒤치 움직임 봉쇄되고 이거는 제닉스톰 진영이 다 무너지는 구도죠. 지금 예 미드킹이 죽건 말건 엑스페트 그냥 끊겼고요. 여기서 피해를 그냥 뜯으면 답도 없죠. 엑스펙트 자 어쨌든 문동이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요. 문동이 때문에 용이 불렸어요. 어쨌든 살았어요. 한번 버텨냈어요. 억제기는 날아가 있으면 어쨌든 문동아 시간을 계속 짜리 벌어주고 있어요. 이거 문도 살았네요. 네. 빨간 팀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탑 억제기 밀어내는 데 성공했고 바로는 30초 가량 남은 상황입니다. 도가 진짜 꾸역 버텨내면서 살아 돌아가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방금 전에 싸움으로 또 한 번 서로의 격차는 벌어졌고, 네. 이제는 시바나가 가시가봇에다가 거인의 벨트까지 있는 상태고 여기서 그냥 부족한 약간의 그 마법장 아이템 메꿔주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진짜 트위치 입장에서는 시바나를 무조건 거치고 딜을 해야 되는 구도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거는 일단 트위치가 시바나를 거쳐야 되는 구도가 나온 시점에서 좋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양 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고 차이도 이제 12,000원 차이에서 바로 등장하잖아. 엔딩을 그냥 뭐 상대편이 움직이고 이런 거 신경 안 써서 그냥 그대로 물어뜯어버려요. 네. 여기서 로드선 한번 견제받게 되면은 두려워서 이거 깊게 들어가기 좀 망설여지죠. 그렇죠. 자 PLL 한번 와드 설치하고 있는데 그걸 사내주고 있고 뒤치가 PLL이 넘어와서 갔습니다만은 자 저 바로 마무리하나요? 바로는 마무리하죠. 엑스펙트 선수도 위험한데요. 이거 일단 애니는 죽었긴 합니다만 자 써니 왔는데 그대로 죽었어요. 미달리가 일단은 그리고 백효 선수 트위치 문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MKZ 이거는 탑억제기를 미리 꿰놨기 때문에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니달리가 로드 물어뜯으러 가고 있죠. 아 이거는 니달리의 마지막 사냥이죠. 이거 그렇죠. 고양이 앞에 생선이 있는데 왜 안 먹겠습니까. 아 이거 경기 끝나기 전에 니달리의 마지막 상황. 어우 여기다 배 한 번까지 묶고 창으로 마무리 마무리되고 경기도 끝나는 구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LOL 챔스 썸머 예선 2000시대 예선전 A조 최종전에는 MKZ가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확실히 그래도 돌아온 미드킹과 아이들 MKZ 롤체스 이제 가는 거 확정이 지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IM2팀과 MKZ가 이번 A조에서 롤챔스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롤챔스 예선전 B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임시원 해설위원인 저는 캐스터 김경우였습니다. 본방송은 기가바이트, PC 다이렉트, 인텔, 그리고 커세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